최근 며칠간의 모진 꽃샘추위 탓에 이제 겨우 꽃망울을 터뜨린 백꽃이 까맣게 얼어 죽었습니다. 전국에서 1,000헥타르가 넘는 배밭이 심각한 냉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.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백꽃이 갓 피기 시작한 과수원입니다. 평년보다 열흘가량 일찍 꽃망울을 터뜨렸지만 꽃샘추위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. 아유, 안에 시커멓게 보이잖아요. 이거 봐요. 이거 봐. 다 시커멓게 보이잖아. 암술이 있는 시방이 까맣게 얼어 죽었습니다. 지대가 높은 배밭일수록 냉해가 더 심합니다. 꽃잎까지 얼어 누렇게 변했고 아직 피지 않은 꽃망울도 속이 까맣게 얼었습니다. 이곳 배밭의 개화율은 30%가량 됩니다. 꽃이 피기 시작하자마자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수정도 되기 전이라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. 그전에는 그렇게 얼어도 한 개, 두 개는 살았거든요, 꽃이. 올해는 그냥 싹 갔는데. 전국 7개 시도에 확인된 냉해 피해 면적만도 1,054헥타르. 피해 조사가 끝나면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. 한동안 꽃샘추위가 이어지면서 지난 8일 최저기온이 영하 4.8도까지 내려가자 추위에 약한 배가 큰 피해를 본 겁니다. 배는 시방이 외부로 돌출돼 있어서 저기 추위에 매우 약하죠. 피해율이 50% 이상인 농가에는 생계비와 학자금 등이 국비로 지원됩니다. 농축산식품부는 인공수분을 철저히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SBS 이용식입니다.